챕터 3의 두 번째 주제는 assignment 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예제가 하나, 둘, 셋, 네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walrus 파일이라고 제가 별도로 또 하나 파일을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assignment expression, assignment와 expression이 서로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예. assignment와 expression을 합쳐서 assignment expression. 이것도 파이썬 최근에 예. 파이썬에 예,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while loop operator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될 텐데, 예,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게 있어요. 우리 파이썬 두 번째 책이죠. Automate the boring stuff. 두 번째 책의 제7장입니다. 7장 내용이 뭐냐니까 pattern matching with regular expression이에요. RE라고 보통 줄여서 표현합니다. regular expression인데 요 내용, 7장 내용을 먼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웹에 공개된 책이니까 이 책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뭐 regular expression 7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regular expression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바로 완전히 이해해서 쓰기는 애매한데 적어도 2시간 반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2시간 반 정도 투자해서 7장 패턴 매칭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책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의 주제로 와서 볼 텐데 그 전에 이게 뭔지 What is a 이거 왈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 코끼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왈로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스택 오버플로우에 What is 뭐 walrus operator에서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설명이 아주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없네. 아주 설명이 잘된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여기는 딱히 많지 않고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블로그 보시면 when and why to use walrus over equal in Python 해서 the walrus operator. 2020년 5월 5일에 예, 작성된 글입니다. 요거는 금방 toward datascience.com입니다. 우리 지금 과정이 데이터 사이언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면서 자주 들르게 될 블로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링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구글링 하셔서 여기 있는 내용 정리가 잘 됐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여기 방금 여기 왈루스 여기 있잖아요. 이게 방금 거기서 가져온 예제들입니다. 그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왈루스 오퍼레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보고 그런 다음에 왈루스 오퍼레이터가 사용된 예제들을 본 겁니다. 왈루스 오퍼레이터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패턴 매칭, 패턴 매칭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에요. 마찬가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가져온 기술입니다. 파이썬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거 해서 예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왈루스 오퍼레이터 읽어보셨나요? 방금 제가 바로 했던 그두 가지 다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제를 먼저 한번 보죠. 요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람다 해서 람다 x 플러스 이2 람다 펑션 anonymous 펑션입니다. 이게 아규먼트이고 이게 바디예요. 아규먼트와 바디 사이에 콜론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람다. 람다 펑션 혹은 anonymous 펑션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이 주장하는 바는 나도 이제 펑셔널 랭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데이터 1, 2, 3, 4가 있고 다음에 y for x in data if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is not for 요런 문장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게. 요게. 어쨌거나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실행시켜보시면은 요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뭔가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이걸 wireless operator를 지금 이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지금 제가 설치하고 쓰고 있는 것 파이썬은 3.10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보죠. 다른 예제를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요거 해볼까요? 요거 제일 간단해 보이네요. 람다 x m x 플러스 1 m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프린트 해보죠. 프린트 그리고 프린트 하나 더 해볼게요. m도 한번 해볼까요? m 자 요렇게 해서 다음에 프린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요거 지금 에러 메시지 떠 있으니까 지워놓고 보죠. 20 제대로 인식하고 있네요. 그렇죠. 만들 리가 없죠. 이게 while loss operator예요. 그런데 방금 위에서 좀 안 됐었죠. 왜 안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만 보죠. x 플러스 1 여기까지 y는 fx 플러스 4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did you mean it's not with your literal it's not 맞고 뭐 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부분이 잘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내용을 버그를 한번 찾아보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찾아보죠. 뭐가 코드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이유는 뭐 수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y 이게 뭐냐니까 가로로 일단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괄호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얘는 expression입니다. 그죠? expression 괄호 means expression이에요. expression은 어떤 의미인가요? expression과 statement의 차이점 간단하죠. expression returns value를 return하고 statement는 statement는 뭐 side effect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statement는 is for side effect not for value입니다. returning value. 그러니까 statement는 value를 return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side effect인데 side effect는 뭐냐니까 value를 return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 side effect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statement는 value를 return하지 않고 expression을 return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가 있다는 것. 괄호는 모든 괄호는 다 expression입니다. 그래서 value를 return합니다. 그럼 얘는 뭘 return하냐니까 y를 return해요. 그죠? y return 이게 while loss잖아요. 자, equal과 다른 이유는 equal은 assignment입니다. assignment는 expression이 아니에요. 따라서 assignment는 value를 return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assignment expression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assignment are not expression. assignment라는 것은 간단해서 a equal 1 이게 assignment예요. A는 1이다. 그죠? A에 1을 넣고 그런 다음에 뭐 리턴하는 건 없어요. 그걸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걸 while loss로 표현하게 되면 이때는 y A가 지금 A라 그러면 이게 만약 while loss라 그런다면 while loss로 쓰게 되면 이때는 A가 리턴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A에 1이 어자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자인과 리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assignment expre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 assignment 자체는 expression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assignment expression이 되는 그죠? 이것도 파이썬에 최근에 들어간 functional 기법 중에 하나. 다 functional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부분도 있긴 없진 않습니다만은 공부하기 어려워진 것보다는 그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 효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y fx입니다. fx 람다잖아요. 그래서 1 지금 4 이걸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그렇죠. 포 컴프리헨션이에요. 자, 컴프리헨션입니다. 컴프리헨션에서 그래서 y가 리턴돼서 결과적으로 1 fx 여기 x 1이 들어가죠. 1 더하기 3 1 더하기 2에서 3이 될 것이고 다음에 2를 넣게 되면은 4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if 문장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때 x 2는 빠지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1, 2, 3이 되고 3은 더하기 2에서 5가 되겠죠? 5가 되어서 드래그 되고 해서 어떤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리스트 처음에 3, 5, 그리고 6. 그죠? 요런 리스트가 만들어지겠네. 그죠?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요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안 나와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려보는데 역시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말썽을 부리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 밑에 예제들 있으니까 다른 예제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원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fx x in data if fx is not 4. 그죠? 이럴 경우에 fx를 넣어라 이 말이잖아요. 얘는 동작하겠지. 얘 동작이 걸까요? 그러니까 역시 문제가 있네요. 어딘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not really a literal.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while loss의 문제가 아니라 is not 여기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체크해보죠. 원래 이렇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이걸 fxx, xData 이 부분을 빼버리고 한번 적어볼까요? x in data fx 해서 그대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없네요. 프린트 fdata 실행시키니까 3, 4, 5, 6 됐죠. 우리가 지금 빼려고 하는 게 이걸 빼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is not이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is not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요것만 not을 빼고 해볼까요? 해봅시다. 하니까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is에서 문제가 되고 있네. is not이 아니라 is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왜 그런지 나중에 한번 보죠. 자, 요런 겁니다. 이게 while loss 오퍼레이터 역할인데 아쉽게도 예제가 조금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 볼까요? 요거 이번에는 for 문장 요 프린트 라인 텍스트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txt라는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 이런 내용 A, B, C, D, F, G, H, I라는 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읽어드린 겁니다. 열어서 read line 해서 line, print line 하면은 A, B, C, D, F, G, H, I 딱 출력이 되겠죠. 그죠? 요걸 요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read split n 그래서 read line 얘나 read split n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요걸 또 while loss를 쓰게 되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open text.txt read 그죠? 해서 chunk 담는 겁니다. while 이게 true면은 print chunk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while 여기서 얘가 뭘 리턴한단 말이에요? 청크를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 assignment expression이에요. 그러니까 assignment도 되고 동시에 expression도 되고 요거는 동작할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